데뷔하고 싶다. 데뷔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 프로그램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고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시청자가 직접 뽑는 오디션. 연습생은 단숨에 스타가 됐고 프로듀스 101은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바로 주잖아 혹시. 네 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 X101이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국회까지 갔습니다.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조작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사기당했구나. 다 짜고 치는 판이었고 우리 다 속았다. 피디처반의 김정민 PD라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정말 끊을게요. 약간 통화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아, 제가 드릴 말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예, 잠깐만. 통화하시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그냥 방, 여보세요? 프로그램 계약서라고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좀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여기서 눈 밖에 나면은 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겠어. 취재는 처음부터 난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CJENM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고 한 연습생의 아버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CJ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딸이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지방에 살고 있는 연습생의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며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연습생의 아버지. 그는 이 시점에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프로듀스 X가 남자 하는 거 보면서 아, 올리는 게 맞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그 조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조작을 했잖아요. 저도 지금 확신하거든 사실. 야간에는 탁구 강습으로 투잡을 뛰면서 10년 동안 딸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버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나 허리가 안 돌아가니까 입고 안 오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취업 비리하는 거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10년, 9년, 10년을 이렇게 고생한 애를 조작을 만약에 했다면 정말 악랄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아픈 글 속에 등장하는 연습생은 프로듀스 101에 이어 CJENM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 출연했던 이혜인 씨였습니다. 있나요? 아버지 때문에 일이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가 직접 카메라 앞에 앉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제 일이잖아요. 이 아이돌 학교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 일이잖아요. 제가 겪은. 부모님 입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숨어 있는 게 되고 부모님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2017년 봄, 혜인 씨가 참가했던 아이돌 학교는 시작부터가 조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룹으로 탄생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 이어 2차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지원자들을 체육관으로 불렀다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 3,000명이 있는 오디션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아,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하기 딱 전날에 담당 작가님께서 혜인 씨는 가주셔야 할 것 같다. 왜냐면 프로듀스 시리즈를 참여를 했었고 비교적인 인지도가 있는 연습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최종 41명의 출연자 중에 2차 실기시험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돌 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안 봤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지금 3,000명은 이용당한 거죠. 아이돌 학교에 선발됐던 다른 출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3,000명 오디션에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요.
제작진 측에서는 그냥 물어보면 갔다고 해라 그렇게만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어요. 출연자 선발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지럽게 내 손끝에 입 맞추고 다 외웠네? 진짜 하고 싶었나 본데요? 어떻게 이렇게 일자를 다 외울 수 있었지? 시간이 진짜 없었는데 처음이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어 이제 떨어진 거죠.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